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두 개의 응용 체제 중에서 유닉스 계열에 대한 이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 윈도우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컴포저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매뉴얼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컴포저의 홈페이지에서 그 영문으로 된 매뉴얼을 같이 보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컴포즈 홈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Getting Star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컴포저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Installation 그리고 별표 NIX라고 하는 것은 유닉스 계열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Locally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이 컴포저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즉, 자신의 프로젝트 안에 컴포저 프로그램, 즉, 패키지 관리자를 포함하는 방법이 로컬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글로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운영체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각각 장단점이 있죠. 로컬리는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다른 데 배포했을 때 특별히 컴포저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그 응용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컴포저를 이용해서 패키지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글로벌리라고 되어 있는 요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글로벌리에 해당되는 설치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 컴포저를 설치하지 않고도 쉽게 컴포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로컬리를 사용해서 인스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요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제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컴포저를 설치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이브러리 자, sudo library라고 하는 자,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의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친다면 자, 여기서 이 명령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두를 해야지만 실행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두하고 엔터를 치면 자, curl이 라는 명령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것은 저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자, apt-get install 그리고 curl while 누르면 인스톨이 시작이 되죠. 저는 우분투 기반으로 저 curl이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겁니다. 자, 저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뜨는 것은 제가 업데이트를 오랫동안 이 패키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sudo apt-get update를 하면 되죠. 자,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다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시작이 됐죠. 자, 설치가 끝났고요. 다시 예, 요 명령을 이용해서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근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요 명령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permission deny 여기 permission deny이라고 뜨죠. 자, 이것은 권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따따따의 라이브러리라는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것은 요 php 앞에도 수두를 안 붙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엔터를 치면 패스워드에 물어보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물론 여러분이 sudo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도 컴포저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예,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udo를 붙이면 무조건 권한 없이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면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명령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sudo라는 것은 슈퍼유저의 권한으로 뒤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파이프라는 겁니다. 파이프는 파이프 앞쪽에서 실행된 어떤 명령의 결과를 뒤에서 실행하는 명령의 입력값으로 전송한다,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url이 이 url에 해당되는 컴포저의 인스톨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내용을 이 php 인터프리터, php 엔진이죠. php 엔진의 입력값으로 전달하는 걸 통해서 이 php가 실행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composer.phar이라고 하는 이 php 아카이브 파일이 다운로드 생성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al로 잘 설치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composer.phar이라고 하는 파일이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phar이라는 요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컴포저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글로벌리하게 전역적으로 컴포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명령을 이렇게 카피해서, 그 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저 컴포저 phar 파일 있죠? 저 파일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php 그리고 composer phar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composer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 옵션 값들을 보여주는 도움마의 기능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composer를 설치한 거고요. -v를 하게 되면 composer의 버전이 출력이 되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됐고요. 이제 글로벌리하게 composer를 우리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명령을 그냥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똑같이 퍼미션 에러가 뜨죠. 자, 이렇게 앞에다 sudo를 붙이고 엔터를 치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실행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composer.phar이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란 뜻입니다. 즉, 글로벌리하게 여러분이 composer를 설치하건 로컬리하게 설치한 것 간에 똑같은 절차라는 거죠. 즉, composer.phar이라고 하는 이 composer 실행 파일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composer 실행 파일을 이 유저 로컬 빈 밑에다가 놓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디렉토리에 있건 간에 이 composer가 실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패키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명령을 카피해서 사용을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composer를 굳이 제가 지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mb 대신에 카피를 원용하는 cp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composer라고 하는 파일을 유저 로컬 빈 밑에 있는 composer라는 디렉토리에 설치를 한다는 뜻이죠. 자, 저기에 우리가 카피를 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sudo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디렉토리로 가서 composer, 자, 그리고 제가 다른 디렉토리에 가서 composer를 실행을 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composer가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유닉스 계열에서 composer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OSX에서 글로벌리하게 composer를 설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참고해서 설치하시길 바래요.